저기 도대체 제가 머리가 피하더니 푹 쓰러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헛웃음만 나오네. 니네 씨발 내가 다 막 무서워? 천도 나발이고 제대로 하는 꼬라지 못 봤어. 진짜. 아니 근데 만지는데 소름 돋아요. 오늘 생각보다 우리 꽃님들과 시청자분들이 뜨거운 관심에 저도 좀 놀랬고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좋은 기운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만족은 합니다. 일단 머리가 너무 아파요. 뇌혈관 질환 아니면 뇌를 다쳤거나 두 번째는 짜증이 나요. 세 번째는 약간 크레이지한 느낌의 어떤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비웃는. 근데 그게 여자고 약간 할머니,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대신 할머니?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쭈구리 기다려. 내가 한 번에 밟아주겠어. 요런 오기가 생기네요.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많이 힘들진 않은데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이 등 쪽하고 그다음에 헛배 부른다 그러죠? 그런 게 좀 많아요. 세다, 무섭다, 소름 끼친다 이런 느낌보다는 턱을 푸고 짜증이 많이 났어요. 머리도 많이 아팠고 좀 어지럽다는 느낌이 제일 셌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팠다가도 입이 꺼끌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일반적인 흉가나 폐가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국당이라는 개념은 구슬하고 무속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니까 떨구어진 기타 누락자 같은 종류의 귀신들, 잡신들이 뒤엉켜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마방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간만에 제가 오리지널로 기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빠샤! 느낌이 완전 산이네. 지게 받은 게 어때?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울렁거려요. 음산은 한데 지금 묘한 게 있네. 이거 봐, 이거 봐. 이쪽 안에 저 안에 뭐 있지? 그래. 오, 만져놨어, 만져놨어. 오, 이 당주는 앉은거리야, 앉은거리. 이렇게 앉아서 경문 치고 부처님 섬기면서 조상 신명을 섬겼던 이 당주지. 생각보다 아주 오래 방치된 건 아니야. 이 공사를 리모델링을 한 편백나무나 천장에 댕조를 대고 했던 모습을 보면 몇십 년을 내던져놨던 터는 아니네. 근데 신을 모셨던 사람이 굿당을 하면서 만성수가 이렇게 종합탱하, 만성수 탱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방치한 상태에서 손을 놔버리니까 오두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거지.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여기가 이 밑으로 위패, 신도들의 이름, 아까 저 입구에 인등, 제자로서의 활동한 흔적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안 하고 이름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운명을 달리했으면 그 신도들은 어떻게 하냐. 사주가 그냥 떠 있잖아.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데 이 안에도 진짜 다 곰팡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다가도 초를 키든 뭐를 놔도 여기 옥석그릇이 아직 그대로 있거든. 이 방자 이거는 아주 오래된 오리지널이 아니야. 이게 연차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터가 너무 습해. 여기는 물터라서 아무리 돌을 닦고 터를 공을 들이고 제자가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의 기운을 병이 들게 여기에서 돌을 닦고 공수행을 했던 당주는 지병이 꽤 깊었을 것 같아요. 성인병처럼 장기 복용하는 약을 먹었고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아파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터인데 이 터를 제대로 정화를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워. 응? 아, 난 다리에서 계속 쥐가 나. 어떻게 감긴다. 다리 쥐나. 꺾여. 몸 뒤틀려. 하지마. 어떻게? 잡아. 다리 진짜 진짜 기분 더러워. 어떡해, 돌아간다. 여기 도대체 여기 몸이 으스러진데 누구야? 여기 지금 할아버지,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 아저씨. 내 말을. 핏줄 다 튀어나와. 너무 심해. 이거 엄지발가락 돌아간다. 이거 어떡하지? 진짜. 괜찮으세요? 조금 괜찮아. 할머니가 들어오고 싶어 하네. 연연아. 예.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면서 이년아 니가 무당한다고 여기를 지어주고 개 같은 년아. 내가 이 무당의 할머니. 그러시구나. 넌 안 돼, 이년아. 넌 안 돼. 너 다 그 멀리 가서 예. 많이 모시고 와야겠다. 예, 예. 어? 예. 어때? 어머니. 가자. 어디 가요, 어머니? 가자. 어디 가요, 어머니? 나를 모셔야 네가 불리지, 인간. 아니, 할머니 이러지 마셔요, 여기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좋은 데로 가셔야 할머니. 안 돼. 우리 어머니 힘들어요. 나오셔요, 얼른. 여기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오셔요. 이 할머니가 아까부터 묻고 지랄했던 할머니구나. 나름 여기 당주에서 내가 영검하다고 그랬던 할머니야. 근데 우리 같은 제자들도 왔으면 한 번씩 건드렸구나. 가자고. 왜 자꾸 너한테 가고 싶어 하냐? 자, 들어오지 마. 기분 나빠, 할머니. 진짜. 근데 왜 너는 또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고집이 세서. 의심병이 많아서. 그러니까 잘 낚이는 거야. 맞습니다. 네가 잘 낚이는 거야. 만만해 보이는데 너한테 간다고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지. 밑에 시커먼스 있는 대로 우리라도 한번 가야 되지 않냐? 쭉 내려간다니까 닭살도다. 지금 이게 우리 제자들이 얘기하면 이게 인등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당주가 제법 신도가 있었나 봐. 사실 이게 이름이 다 명패가 있어요.
계속 빌어줬다는 흔적이지. 이게 한 칸에 30개야. 그러면 이게 꽤 되는데, 여기 봐봐, 애기들. 네. 당신이 빌었던 거를 마무리를 안 한 거잖아. 네. 이렇게 사람들 사주가 이렇게 다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네. 같은 제자로서 이거는 아니야. 왜냐, 내가 천명을 다하거나 나한테 일신상의 문제가 있거나 클로징 할 때 됐을 때는 자기 신자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회향을 시켜서 마무리를 줘야지. 이대로 그냥 방치해놓으면 여기 이름 올린 사람들은 뭐가 되겠냐. 이거 다 태워들고 이름 다 사주를 그냥 지워줘야 돼. 니들 잘 이거 공부야. 네. 이렇게 다 흔적을 남겨놓으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신도, 내 제갓집에 대한 제자로서의 의리고 신임이고 그게 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진짜 안타깝다 진짜. 가자. 아, 나 다리에 힘이 없어. 뭐야, 여기야? 네. 아. 그렇지. 어우, 답답해. 아. 이거 위패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하얀 연등에 이 납골 같은 건가 보세? 아니, 근데 납골을 어떻게 관세음보살 앞에다가 납골은 지장보살 앞에다가 냅둬야지. 이거 아직 회향도 안 해갖고 이런.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소지에다가 써놨네. 그리고 너 이 할머니 봤지? 맞아요. 그래, 이 할아버지. 아까 내가 12시 방향에 있다 그랬지. 그냥 일반인인데 아저씨 머리하고. 근데 의문이네. 보통은 이렇게 모시려면 납골처럼 뼈, 네. 뼈가루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봐. 뭐야, 아까 그 할머니잖아. 나한테 감겨서 얘기한 할머니가. 아,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게 있었구나. 이게 마비. 어떻게 머리 깨질 것 같아. 머리 깨질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이것도 상당히 새 거잖아. 이 굿당이 문을 닫고 방치된 세월이 생각보다 아주 오래되지가 않은 것 같아. 날짜 봐봐. 저 생수 있지? 날짜 봐봐. 마지막 시간이 멈춰지는 거로. 16년 1월 18일까지거든요. 그러면 16년도부터 멈춰졌다는 거잖아. 아, 그나저나 저 오늘 우리 죽었다. 이 굿당이 폐굿당이라 그래서 왔더니 망자가 이렇게 봉안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 천도를 이거는 어떻게 그냥. 네가 선몽에서 봤던 그 할머니랑 할아버지 있잖아. 네. 문 열어. 사진 봐. 보고 싫어. 너 저 할머니 봤지, 꿈에서? 예. 그 할아버지랑? 네. 너무 어지럽고 막 속이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어지러워. 할머니, 여기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오래됐지. 머리가 너무
너무 아팠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내가 가는 거. 아이고 나 앉아 앉아 앉아. 윤희 윤희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눈 봐. 가 손가락 봐. 하나 둘 셋.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예. 할머니 제자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머리가 피하더니 푹 쓰러졌습니다 내가. 아이고 어지러워라. 자손들이 안 찾아오세요? 아무도 안 와. 나 이렇게 해놓고 아무도 안 와. 이윤이. 또 할아버지로 바뀐다. 둥쳐 쳐 빵에.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아이고. 내가 양반이요. 내가 양반이요 그래도. 할아버지 여기 오래되셨어요? 나 여기에 쓴 지 좀 된 거 같은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양반이요. 내가 술 조금 먹었어도 내가 얼마나 글씨도 잘 쓰고 얼마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아이고 안 옵디다. 자손들이 안 옵디다. 처음엔 잘 해주듭디다. 여기다 갖다 놓고 소주 한 잔을 안 올려줍디다 나한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헛웃음만 나오네. 아이고 내가 무슨 자식 보기 있고 내가 무슨 며느리 보기. 아이고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어? 야 야 윤희야 잠깐만. 이거 기운 남아있으면 안 좋아. 숨 들이셔. 한번 뱉어. 릴렉스. 그렇지. 할아버지가 울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잘해.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할아버지고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아 나도 죽을 것 같다. 왕래야 너 괜찮냐? 아니 저 자꾸 젊은 남자랑 여자가 자꾸 들락날락해가지고 근데 자꾸 욕이 나와요. 혹시 우리가 막 이렇게 휘저어서 불쾌하신가? 제가 성함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젊은 언니분이라고 할게요. 아니 우리는 여기가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서. 이 씨발 내가 다 막 웃어? 다 왜 불쑤셔? 내가 막 이렇게 죽은 자라고 니네 내가 다 웃어? 죄송해요. 난 너무 불쾌해요. 예절 없는 사람들 나 너무 싫었어. 나 그렇게 배움이 짧은 사람도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갈 줄은 몰랐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너무 불쾌해. 죄송해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곳인지 몰랐고 제가 사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나는 선생님한테는 악감 좀 없어요. 아 예, 이거 유튜버나 막 이런. 너무 불쾌해. 그리고 남자분들하고는 별로 내가 여자라고 더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더 불쾌. 여기 분들은 그냥 오늘 이렇게 나 때문에 오신 분이지 그리고 이렇게 망사님들이 계시는 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도당의 수비처럼 생각했지 이렇게 안착되어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용지물이야. 배움이 아무 소용이 없어 죽으니까. 내가 그렇게 펜을 잡은 세월이 있는데 나 여기 이 천한 곳에서 나는 이 천한 사람들하고 있기 싫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진심으로 오늘 천도 의식을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다시 윤회를 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곳에. 제가 아까 불쾌했다고 그런 험한 말한 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 원래 그런 말하는 사람 아닌데 내 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잠시 잠깐 그렸던 거니까. 정말 진심으로 좋은 곳에 진짜. 아 팔이 너무 아파. 팔이? 응.
어느 분이셔? 응? 어느 분이셔? 속이 안 좋아서 가셨구나. 숨 쉬고 말씀해보셔. 망자한테 말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나는 내 목숨 내가 끊어 간 남자예요. 천도고 나발이고 제대로 하는 꼬라지 못 봤어. 제사는요 진심을 해요. 그 할머니 때까지는 그래 괜찮았다. 참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지. 내가 이렇게 빚똑촉해 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내가 약 먹고 이렇게 갔어요. 내가. 여기에 도당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세월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내 뒤진 데에서 내가 못 벗어났는데 어느 세월엔 여기서 못 벗어난 애가 있지. 난 이 꼴만 안 본다면 갈 수만 있다면 나 이 지겨워서 신물 나서 가고 싶어. 아주 그냥 내가 그냥 그 돈 치지딱거리 그냥 다 하고 말았지. 내가 이 할망구들하고 이렇게 내가 묶여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뒤지질 말았어요. 아, 그 생각 못했다. 진짜 이 모르는 낯선 사람들하고 그냥 가족들이 여기다 이렇게 놨으니까 아, 나 그 생각 못했네. 그럴 수 있겠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열심히 길 가려고 기도해드릴게요. 진짜 오늘도 만지는데 소름 돋아요. 뭐 이런 신부를 내가 얻었으면 한이 조금 덜 했을려나 싶고 내가 안 죽었을려나 싶고. 아 그래도 저를 따라오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막내한테 계속 머물면 위험하니까 좀 있다가 제가 여기서 상 차려서 여기서 바로 제사상 해서. 어 하지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윤서 돌아와 빨리. 하나 둘 셋 빨리. 오 진짜 오 나 진짜. 너 괜찮아? 아니 왜냐면 엄마 걱정하는 게 자살계의 청춘기는 이 처녀나 이렇게 여자들한테 붙으면 머리가 아파. 이따가 갈 때 좀 확실하게 엄마가 아 진짜 머리가 너무 막 진짜로 나 아 이게 터가 이런 줄 몰랐네. 여기서 해야겠네. 네. 망자가 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오늘은 예, 폐구 땅에 옳습니다. 망자들의 한지근 증거 가슴에 미친 한들. 아 오늘 천도로다가 소소한 정성 태산같이 받아서 다 내려놓으셔. 나는 노인으로 살 만큼 살았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고맙고 내가 생전에 몸이 안 좋았고 몸에 마비가 와서 내가 이렇게 사지가 성치 않았어요. 나는 화장해서 낙골당에 따로 있어. 거기에 있고 여기에는 빌어주고 기도 바로 해주는데 세월이 길다 보니 아 나도 자손들한테 가서 신명이고 싶고 내가 아까 농한 거 미안하오. 아니 좋은 데 가셔요. 이렇게 나를 위해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줄지는 몰랐고 다른 사람들처럼 와서 뒤흔들어 놓고 내가 안 한 말도 내가 했다고 우리를 우습게 볼까 봐서 내가 농으로다가 한번 했어. 미안하고 미안하고. 아니, 좋은 데로 가셔서 편하게 계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내가 언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데 가세요, 꼭. 아휴, 참 젊은이 곱소, 처자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소. 아이고, 정성도 가득하고.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는 아이고 우리 자손들이 나를 여기다가 뜨거니 갖다 놓고도 아유 그래도 내가 그냥 글도 쓰고 책도 보고 아유 그래도 내가 안경은 그냥 섞었어. 그래도 이렇게 보고 그랬던 난데 아 우리들 이제는 누가 들여다보는 것도 없지만 내가 죽어서 세상에 이렇게 낯선 사람이 와서 아니 이런 것도 다 해주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래도 그냥 먹기가 미안하지만 아유 맛있게 드셔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 할머니야 내가 살아생전에 키가 작아갖고 우리 영감탱이가 그냥 인물 없다고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도 나한테 그냥 눈이 그냥 이렇게 쫙 찢어지고 이랬다고 그래도 없는 살림에 내가 시집 와갖고 살림을 얼마나 일궜는지 알아? 아니 그리고 나는 저것 좀 이것 좀 앞에 깜깜하게 닫아놓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답답해 죽겠고 그냥 아, 난 이렇게 시원하게 사니고 드리고 떠돌고 싶은데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우리 먹으라고 갖고 온 거야? 맞아요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해도 해주는구나 이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감사하고요 저기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분이 내가 오래됐고 저 사진이 내가 사실은 주민등록증 사진이야 아 그 사진이 옛날에 젊을 때 사진이지 실제로는 저거보다는 내가 좀 오래돼서 죽었지 아유 뭔지 모르지만 고맙소 당신네들도 참 대단하오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니 그래 응? 저기에 있는 젊은 여자 오늘 진짜 정말 감사해요 좋은 데 가셔요 어쩜 신경을 많이 이렇게 써주셨네 내가 아까 좀 까칠하게 톡톡 쏜 거 마음을 두지 마세요 다음 생에 못 다풀 거 다 피시게 좋은 데로 가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곳에 오래된 저기 33 낯선 사람의 선의 속에 따뜻한 밥 한 끼를 이렇게 먹는구나 촬영하기 이를 데 없고 내 청춘이 어찌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태워줬으면 좋겠어 다 헐헐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어 여기 왜 이렇게 해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 다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그래도 국나 원생하시오고 좋은 곳으로 마음 내려놓고 따뜻한 음식 맛있는 음식에 마음 푸시고 노염 푸시고 제가 또 원당에서 기도 많이 할게 너 싫었던 영가한테 인사말이라도 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푸시고 저희 와서 이렇게 조촐하게 상 차렸지만 맛있게 드시고 좋은 가셔서 마음 푸시고 외롭지 않게 잘 계시다가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요 막내도 한 푸시고 원 푸시고 쉽지 않으시더라도 마음 맺힌 거 좀 풀으시고 오늘 이렇게 상 좀 받으시고서 다
다음 생에는 못 이룬 꿈 좀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찾는 이가 없더라도 다 하늘로 승천하셔요. 감사합니다. 이게 잠깐만 이게 이렇게 자살하시고 사고로 가고 이런 분들이니까 이게 이렇게 한들이 많아서 이게 이렇게 이봐 이렇게 한이 이렇게 많으니 웬일이냐 어떡하면 돼 다 마음들이 자 오색 천으로다가 예단으로다가 다 드셔갖고 젖은 옷은 벗으시고 마른 옷으로 새 옷으로 다 갈아입으시고 금나왕생들 하셔요. 자손들 대신에 그래도 이렇게 만신 셋이 와서 조금이라도 정성을 드리니 밥 많고 엄마 같은 기억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다 받아가셔요. 옷 다 이렇게 싸 하나 다 싸. 젖은 옷 벗어놓고 마른 옷으로 다 새 옷으로다가 다 입으셔서 칼산지옥 지나서 연화대로다가 금나왕생하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았으니 서운하고 한진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좋은 데로 가셔요. 인생이 덧없는 것 같아. 이렇게 영가들하고 대화를 조금씩 하다 보면 사는 게 별거 없다. 아둥바둥 살 게 아니다. 오늘 이 정성이 망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맞지. 저는 사실 이 폐구당이 조상의 이렇게 구슬 끝내고 나서 기타 누락자들 그런 영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러내는 거, 이 터에 이제 잡스러운 기운이 굉장히 강력한 테크닉인데 막상 와서 내가 이곳을 찬찬히 둘러봤을 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그 당시에 극락 왕생을 꿈꾸면서 가족들이 정성을 올렸는데 내가 잘못하면 이 모든 망자들을 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와서 보면서 그 애잔하고 슬픈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큰 공부와 깨달음을 얻은 장소라서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기회고 소중한 경험이죠.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아까 그분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고요. 부모님 생각나고. 네. 눈물도 많이 나고 마음 한구석 쪽으로 괜히 막 속상하고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함부로 흉가 체험한다고 이렇게 아무나 오시지 마시고 티저트 말고 네. 제발 싫다고 네. 아까도 얘기하시더라.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아. 약간 인생이 더럽다는 걸 느꼈어요. 네가 제일 젊거든. 그냥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엄마가 잘할게. 저희가 잘할게 엄마. 엄마 오래 살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장대같이 비가 쏟아지는 오늘 내가 그래도 공부를 던져줬는데 깨달음을 얻으니까 니들이 진짜 나한테 소중하다.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알았지? 우리 타요. 꽃님들, 우리 신부님들, 시청자분들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빠샤!